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그 저는 이게 뭐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지원하고 체제 보장인데요. 사실 이게 동시에 딱 되면 모르겠는데 아까 김도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가 있느냐. 미국이 지원해주다 끊을 수도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다시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미국이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해주고 북한이 핵무기의 제거를 믿을 수 있게 해주냐 그 커미트먼트 문제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걸 정말 확인할 수가 있는가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정말 북한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보통 기초적인 경제학을 배울 때에는 두 가지 이론을 사실은 배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반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균형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일반균형 이론과 게임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균형 이론을 배울 때에는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에 비해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전략적 행동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게임 이론의 적용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보통 나오는 어떤 게임적 상황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거에 유사해지면 게임 이론의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와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면 사실은 게임 이론보다는 일반 균형 이론 더 나아가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간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단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십시오. 저희 와이프는 게임을 안 배웠지만 제가 게임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론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와이프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매일매일 게임 이론을 연구하고 그래도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 개 정도 협상할 때 세 개 정도를 쓰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여러분이 데드라인이 없어서 나는 언제까지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그러면 더 좋지만 아니래도 위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 말고 팔 사람 많다. 너 말고도 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얽매이 그 뭐 남녀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 말고 남자 많다 그러면 남자들이 더 따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서 가장 유효한 방식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맞게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경제학자들이 조삼모사라는
저 고사성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는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를 원래는 4개, 3개를 줬는데 그거를 3개, 4개로 준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고 그래서 저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럼 안 그러겠다 주인이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했더라 그러면서 이 멍청한 원숭이들은 하루에 7개를 먹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조삼모사라는 고사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4개를 받는 게 저녁에 4개를 받는 것보다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4개를 받고 3개만 먹더라도 하나를 저축도 할 수 있고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아침에 3개만 받았는데 4개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그에 대해서 남에게 대가를 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예산제약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아침에 4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3개를 받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좋은데 그것을 그 멍청하다고 원숭이를 이야기한 사실 그 인간들이 더 멍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질문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제약이라는 것이 넓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 이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죠. 예, 근데 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망하기 전에 아마 수학자분들부터 대체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공동 운명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저의 답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 터미네이터가 돼서 인공지능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제가 과학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말 똑똑한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가능한 일인데 그게 먼 훗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께 인공지능이 당신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100%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의사분들에게 여쭤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알파고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론 알파고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경제학자들을 과연 AI가 대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저는 사실은 좀 두 분의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을 옹호하는 편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의미에 더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계산기 없었을 땐 계산기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갖다가 딴 사람보다 잘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거의 준인공지능 되는 퀀터들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전화 하나만 걸어서 이제 금리 차이 몇 퍼센트야? 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들 가지고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퀀터들이 옵션 가격만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 이외에서 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은 인간의 몫이고 경제학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돈 없이 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그런 똑똑한 인공지능을 수하에 다 거느리고 경제학자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나 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인간하고 인공지능을 제가 잘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하고 그 인간하고 경제학자가 인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인공지능은 욕망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 당구 치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아닌데도 맞추듯이요. 정말 놀라운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돈이거나 자기 자녀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인간의 집념과 의지는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은 내가 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인간은 정말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잡을 못 뺏어가게 할지언정 인간이 그걸 가만히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다고 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죽자 사서 싸우려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의지력의 차이가 인간을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냥 듭니다. 인문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경제학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세상의 자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I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질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AI를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AI가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